할렐루야.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주의 길을 준비할 자라고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는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께서 유대의 왕으로 오셨다는 점에 주목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시작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것을 계보를 통해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계보 안에는 여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당시의 규례와 전통을 깨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이것을 순순히 받아들일 리 없겠죠. 마태는 이렇게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그러나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담대하게 오늘 말씀을 기록합니다. 죽을 각오로 기록한 거죠.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장면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서 태어났는데 요한과 예수님의 만남은 이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시작이 됐었죠.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에 엘리사벳의 집에 갔던 적이 있었어요. 이때 엘리사벳의 복중에 있었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알고서 어머니 뱃속에서 뛰놀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이 그렇게 기쁜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세례 요한이 어떻게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절 상반절 이렇게 시작하죠. 그때에 시간이 지났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30년이 지났던 시절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 나가서 선포합니다. 어떤 정보를 전하기 위해서는, 뭔가를 알려주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성문 안이나 여러 가지 광장이 좋을 터인데 세례 요한은 광장이 아닌 광야에 나가서 선포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성경에 보면 광야는 하나님께서 강하게 임재하셨던 장소 중에 한 곳입니다. 광야는 세상과 단절되어 있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데 있어서 최적의 장소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 기도하시면서 준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지시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게 하신 이유도 같은 이유인 거죠.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살게 하기 위해서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이렇게 연단시키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거죠. 자, 세례 요한이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2절 말씀 보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이 무슨 권위 가지고 이런 말씀을 전했을까요? 마태는 그 이유를 말씀을 통해 찾았습니다. 3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사야 40장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는 총 66장으로 되어 있죠. 이사야를 일컬어서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용으로 보면 성경의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1장에서 39장까지는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구약의 말씀이 담겨 있고요. 40장에서 66장까지 27권의 말씀을 통해서는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신약의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가리켜서 성경의 축소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따라서 마태가 인용한 40장 3절 말씀은 신약을 알리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할 자가 있는데 그가 누구냐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다라고 얘기해요. 그가 누굽니까? 오늘 세례 요한인 거죠. 이러한 내용은 말라기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아멘. 세례요한은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와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을 따라서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할 자로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 가운데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하는 대목에 주목을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이 소리는요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그냥 나온 소리가 아니에요. 영어 성경에 보면 A voice of one이라고 나옵니다. 한 소리, 하나의 소리라고 얘기를 해요. 이 소리는 어떤 소리냐면 그 옛날 이사야 선지자가 광야에서 외쳤던 음성,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주셨던 그 말씀이 오늘 세월이 흘러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선포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되게 하기 위해서 예비된 일꾼을 오늘 세우셨고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바꾸 말하면 세례 요한이 오늘 선포한 말씀은 세례 요한의 자신의 생각이 아닙니다. 자신의 말이 아니에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신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표현을 보시면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여기 주의 길에는 단수가 쓰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오실 길은 복수가 쓰였어요. 단수와 복수의 개념의 차이가 있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오직 한 분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그리스도가 되신다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그리고 그가 오실 길을 준비할 길, 이건 뭐냐면 우리가 준비하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주의 일을 할 때요 여러분 나만 옳은 게 아니에요. 내 생각만 옳은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도 옳은 거예요. 함께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마다 내 주장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합력하여 주의 일을 해야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의 생각을 존중하고 합력하여 주의 길을 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의 길을 준비할 때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군대에 다녀오신 분들은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사단장님이 갑자기 우리 부대에 순찰하러 오신다라고 하는 전가를 받게 되면 부대는 곧바로 비상상태에 돌입합니다. 전쟁이 난 것보다 더 긴박하게 돌아가요. 부대 안에 모든 가용 가능한 병력을 동원해서 이제 정비에 나섭니다. 울퉁불퉁한 길은 평탄하게 만들고요. 길가에는 모든 잡초들을 싹 뽑아냅니다. 깨끗하게 단장을 하는 거죠. 예전에 대통령이 시가 행진을 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용산에 있습니다만은 예전엔 청와대에 대통령이 기거했었죠. 청와대에서 출발한 의전 행렬이 광화문을 지나고 서대문을 지나고 마포대교에 이르기까지 짧지 않은 기간이죠. 근데 그 기간을 멈추지 않고 갑니다. 중간중간에 경찰관이 신호를 통제하죠. 그리고 앞뒤에서 경호 차량이 그 대통령을 이제 경호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사단장이 방문하는데도 이렇게 최선을 다합니다. 대통령이 이동할 때도 신호를 통제하면서 준비하는데 만왕의 왕이요 우리 죄를 대속하러 예수님이 오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었어야 되겠습니까?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주의 길을 준비할 자가 누구일까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오신 최종 목적지가 어디일까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요 여러분을 잠깐 스쳐 지나가는 경유지로 삼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이 종착지고 여러분이 목적지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렇게 갚을 길 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의 모난 마음을 먼저 갈아엎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자갈밭이 되어 있으면 예수님의 말씀이 오시더라도 말씀이 심겨지더라도 그 말씀이 제대로 뿌리 내릴 수가 없잖아요.
가시덤불로 가득 차 있다면 그 말씀이 자라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의 밭을 기경하는 작업이 우선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갈아엎은 그 자리에 말씀으로 채우셔야 됩니다. 성령으로 채우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 생각, 내 주장으로 똘똘해 뭉쳐 있었던 그 공간들을 비워내시고요. 그곳에 말씀으로 채우고 우리 입술에서 말씀이 터져나올 수 있도록 내어드리셔야 됩니다. 우리 심령에 성령으로 채워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이끄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준비를 하셔야 하는 거죠. 우리 안에 죄가 가득하고 우리 안에 실패와 절망으로 가득 채워 있다면, 골이 깊게 패여 있다면 주님께서 오시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주님 오실 길을 곧게 정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실패와 절망의 그런 골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채워서 예수님을 온전히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례요한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준비하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실 말씀의 사역도 준비하는 말씀의 선구자로서의 사역도 감당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공생애 사역을 펼치시면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도 이와 같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이죠 이때부터 예수께서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물론 요한이 선포했던 천국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천국에는 개념의 차이가 있어요. 요한이 말한 요지는 이렇습니다. 머지않아 천국을 이루실 분이 오실 터이니 너희가 회개하고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내용인 거죠. 예수님의 말씀은 이래요. 내가 바로 천국의 주인이다. 그러니 너희가 나를 영접하고 천국 백성 되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예수를 영접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직감하고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오심을 전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한 사람에게라도 더 전하기 위해서 애를 썼던 거죠.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 약속하셨던 메시아가 이제 머지않아 오실 터이니 회개하며 준비하십시오. 여러분, 이 회개하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헬라어로 메타노니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표현은 이렇습니다.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는 것. 모든 일을 내 생각으로 행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생각과 판단의 기준을 하나님께로 바꾸라는 거죠.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요, 플랜 A가 안 되었을 때 우리의 계획대로 플랜 B로 바꾸는 것, 이게 회개가 아닙니다. 방향을 바꾸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생각을 바꾸고요, 가치관을 바꾸어서 송두리째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 전환되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할게요 말로만 그치는 것은 온전한 회개가 될 수 없습니다. 온전한 회개란 판단의 기준을 말씀에 두고 우리 인생이 나아갈 방향을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말씀을 등불 삼아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게 회개인 거예요. 말씀 앞에 나오면 어떻습니까? 내 더러운 죄가 드러납니다. 내 더러운 생각들, 나의 부족한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사는 것이 회개예요. 그럴 때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우리의 행동이 바뀌고요, 우리의 행동이 바뀌어야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편안하게 살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잘 사는 것을 바라는 것을 인생으로 목적으로 삼았다면, 말씀을 통해 회개한 사람은 이제는 세상의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로 바뀌게 됩니다. 세상을 위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한 일에 기꺼이 수고하게 되고 헌신하게 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손에도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결정, 이것이 바로 회개할 때 나타나는 모습들인 거죠.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사도 바울의 회심입니다.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다녔던 사람입니다. 스데반 집사를 채용하는 그 자리에서도 그 앞에 섰던 자가 누구였냐면 사울이었어요. 바울의 예전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다메섹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곧장 그곳으로 달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중간에 예수님께서 강한 빛으로 찾아오셨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사울은 지금까지 그가 달려왔던 모든 삶의 모습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내가 제대로 살아왔다, 옳게 살아왔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자신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완전히 산상조각이 나는 겁니다. 잘못 살아온 거예요. 내가 열심히 달려왔던 그 길이 하나님을 위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삶의 방향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그 즉시 그의 인생의 행보가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던 인생이 이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음의 전도자로서 바뀌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온전한 변화이고요, 회개된 모습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결단과 변화가 함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말씀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가 이제 곧 오실 테니 회개하십시오.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로마 권세를 깨부수기 위해서 오실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민생 고초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실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기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실 분이십니다. 그러니 그분을 영접하시고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이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5절 보니까 사방에서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밀려 들어옵니다. 예루살렘에서 찾아오고요, 온 유대에서 찾아오고요, 요단강 사방에서 찾아왔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말씀을 온전히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먼 길 마다치 않고 찾아온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맛집으로 소문난 집들이 있죠. 우리 제주도에 오니까 맛집이 그렇게 많더군요. 여러분, 사람들이 맛집을 찾아오는 이유, 식당의 시설이 좋아서, 분위기만 좋아서 찾아온 게 아닙니다. 음식이 맛있어서 찾아오는 거예요. 음식을 만든 사람이 음식에 진심을 담고 사랑을 담고 정성을 담으니까 맛이 있는 거죠. 재료를 아끼지 않고 건강한 맛을 내기 때문에 그 음식을 먹고 싶어서 먼 길을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본질인 거죠. 이렇게 찾아왔던 사람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자, 6절 말씀 보실까요?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온전한 말씀 앞에 섰더니 자복하는 역사가 일어났고요,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는 결단이 뒤를 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이유, 세례 요한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낙타 털옷을 입고 석청을 먹고 메뚜기를 먹던 요한에게 무슨 매력을 찾을 수 있었겠어요? 사람들이 광야로 몰려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세례 요한이 말씀을 온전히 선포했기 때문인 거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동북교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 기도에도 수요 예배에도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에게 말씀의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곧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 눈치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눈치만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이 제단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 가운데, 삶 가운데, 일터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병마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막혀있는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의 은혜가 찾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제주시를 구원해내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이 시대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복된 제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들어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7절을 보니까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온 자들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임박한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대표적인 경우이죠. 오늘 세례 요한은 이들을 독사의 자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너희가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 세례를 베푸는 자리에 왔다고 해서 너희가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응당 너희에게 구원이 임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말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라야 구원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선포한 거죠. 여러분, 삭개오가 그런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재산의 반을 똑 떼어서 그들을 위해 기꺼이 헌신하였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예수님, 제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토색한 일이 있다면 네 배로 갚겠습니다. 엄청난 결단이죠.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러한 고백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9장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말로만 회개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말씀 앞에 나와서 회개하기로 작정하고 세상에 나가서 회개에 걸맞는 삶을 살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때 구원이 임하고요,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오늘 사도 요한, 그 세례 요한은 이렇게 또 선포합니다. 아주 담대하게 선포했어요. 11절 12절 말씀 보실까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장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여러분, 어느 것 하나 가볍게 얘기할 만한 내용이 아닙니다. 순교할 각오를 가지고 이 말을 한 거죠. 세례 요한은 하나님 말씀, 내가 전해드릴 말씀을 온전히 전했습니다. 거침이 없었어요. 그가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목적이 뭐예요? 저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회개가 목적인 거예요. 내 이름, 내 명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선포한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저들로 하여금 온전한 말씀을 전해서 저들이 말씀 앞에 순복하고 자기 더러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는 것, 이를 위해서 세례 요한은 자기 목숨도 아랑곳하지 않았고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아로 새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겨진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가운데 회개 영이 임하게 되고요,
회개의 영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죄가 드러나게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여러분의 죄가 사함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번 한 주 우리 제주 동부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말씀 앞에 온전히 서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교회를 만들어가고, 그래서 지역 주민들에게 칭찬받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펼쳐갈 수 있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들 일하수 찬양하실까요?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시 함께 이렇게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진정 예배가 숨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 은혜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세상과 벗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말씀을 기준 삼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북의 성도를 가는 곳들마다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죽어온 자들이 죽게 나오는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재단 되기를 원합니다. 단상에서 선포되는 말씀 하나하나가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재단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세우신 우리 제주 동부교회가 최초의 교회가 아버지 이 지역을 살려낼 수 있는 복된 구원의 방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합력하여서 하나가 되어서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합한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도 그 믿음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상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성령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은혜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은 말미암아 하나님 오시는 그 길, 주님 오시는 그 길을 믿음으로 예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온 성도가 합심하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신 그 길을 믿음으로 예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재단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복된 말씀 붙잡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이 말씀 붙잡고 한 주 동안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가는 곳들마다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올곧게 선포되는 우리 복단 재단 복된 재단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악한 영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거룩하신 역사하심이 이제 주님의 온전한 말씀 앞에 믿음으로 화답하며 주의 참된 제자로 살기로 다짐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끝날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